그다음 63번 문제. 시아나수소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아나수소는 HCN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청산가리라고 이야기하면 청산가리. 청산가리. 허용 농도가 10ppm이 됩니다. 10ppm. TLV, TWA의 농도로 10ppm이 되는데, 독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 말이겠죠? 자, 시아나수소의 중요한 특징은 무슨 특징을, 무슨 폭발? 그렇죠. 중압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압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순도가 98% 이상으로 착색된 것은 60일을 경과할 수가 있다. 착색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색된 것은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래되었다. 착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그러면은 착색된 경우가 무슨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중압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98% 이상으로 착색된 것은 6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장을 바꿀 때 말입니다. 그죠? 없다. 이렇게. 안정제로 아황산과 황산을 설치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아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SO2를 아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산화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산이라고 하면 H2SO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맹독성 가스이므로, 맞죠? 맹독성 가스. 맹독성 가스이므로 흡수장치나 재해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1일 1회 이상 질산구리 벤젠지로 누출을 금지한다. 자, 요것은 시질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요거는 시자는 시아나수소는 질산구리 벤젠지를 청색으로 변색시킨다.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 시아나수소가 누설되었는지, 누설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강의실 내부에 질산구리 벤젠지를 매달아 놓으면 이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면 아, 시아나수소가 누출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64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정압기의 분해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한다.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전관리, 도시가스 안전관리 부분에서 정압기에 대한 기준 설명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에 자주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압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압력을 감압시키는 감압 장치를 우리가 정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압기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직동식 정압기, 피셔식 정압기, 레놀드식 정압기, 그죠? AFV 정압기, 그죠? 액셜 플로우식 정압기.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정압기의 종류를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압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취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에서 고압으로, 도시가스에서 중압 이상으로 압력, 중압으로 압력을 배관을 통해서 밀어주게 되면, 우리 공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공장에서는 중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압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압기를 설치해서 중압을 우리가 저압으로 바꾸어서 압력을 낮추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 분해 점검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복기의 임계 온도가 0도씨에서 40도씨 사이에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는가? 기체를, 그죠?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 압력. 임계 압력이라고 하면 기체를 액화시킬 수 있는 최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최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산소의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 118도씨입니다. 대충 118도씨.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약 31도씨가 되겠죠. 31도씨. 프로파노의 임계 온도는 약 97도씨가 됩니까? 97도씨. 그렇죠? 그 다음에 에틸렌의 임계 온도는, 그죠? 약 9도씨가 됩니다. 약 9도씨. 그죠? 약 9도씨 이렇게 됩니다. 9도씨. 자, 그러니까 0도씨에서 40도씨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답은 이 니온하고 리얼이 되겠죠. 이산화탄소하고 에틸렌. 대부분 다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 임계 온도 31도씨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산소 임계 온도 마이너스 118도씨다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은 니온하고 리얼이니까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니온하고 리얼 3번이 되는 것이다.